안녕하세요. 라이브송 여러분, 라이브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읽기 전에요. 욥기 서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참된 의미. 저자는 욥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장소는 미상. 기록 연대는 BC 2000년에서 1800년경의 족장시대로 추정. 대상. 대상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모든 사람.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전반부는 욥의 시험, 중간 부분은 욥의 변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욥의 회복입니다. 전반부 욥의 시험은 1장 1절부터는 사탄의 도전. 이 부분이 욥의 시험에 해당하는 전반부고요. 3장 1절부터는 욥의 탄식, 4장 1절부터는 첫 번째 변론, 15장 1절부터는 두 번째 변론, 22장 1절부터는 세 번째 변론, 27장 1절부터는 마지막 변론, 32장 1절부터는 엘리후의 답변. 이 부분이 중간 부분, 욥의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욥의 회복에 해당하는 부분은 38장 1절부터 마지막 42장 17절까지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 욥의 회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북아라비아 우스 땅, BC 2000년경 족장시대입니다. 욥기 2해, BC 2000년경, 비록 절대 완전한 인간은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은 결코 없겠지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질병까지 지닌 채 아내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신태로 전락한다. 실로 욥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 원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에 대하여 수용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한 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절대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욥은 내심 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도덕적, 종교적 하자가 없었기에 욥의 극한 체험은 그 긴장이 배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또 최후에는 하나님까지 등장하여 이 문제에 대해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듣는 자가 결국에는 진리를 깨닫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서와 같이 지혜 문학으로 구분되는 잠언이 비교적 직설적 교훈을, 전도서가 철학적 논제를 전개한 반면 본서는 대화체로 만든 희곡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매우 독특하다 하겠다. 더욱이 문화사적으로 모든 이방이 권선징악, 즉 기복적 샤머니즘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그때에 이처럼 심각한 하나님 주권사상에 의거한 인간 실존의 이해를 시도한 본서의 가치는 실로 성경의 영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1장, 2장으로서 욥의 질병과 내 친구들의 방문. 둘째는 3장 31절까지로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 및 욥의 변론. 셋째는 32장에서 37장까지로서 엘리후의 변론. 넷째는 38장에서 42장까지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와 욥의 회개 및 축복 등이다. 끝으로 위에 제기된 현실적 부조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신앙의 상호 모순에서 우러나는 갈등을 인간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미래적 최후적 시점에서의 갈등 해결을 전제로 한 순종만이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라는 것을 언급한 본서의 결론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심각한 주제의 말씀인 것이다. 중심 주제, 사탄의 공격. 사탄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던 의로운 욥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간계를 부린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욥은 사탄으로부터 잔혹한 공격을 당한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욥의 고통은 선인에게는 번영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도식적인 인과응보의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욥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당신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셨으며 욥을 예전보다 갑절이나 형통케 하셨다. 욥기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요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욥기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 함께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